말씀 나누겠습니다. 비유 20번째, 당날개 끊어지고 독수리 등에 엎혀 날다. 마태복음 13장 51절, 52절, 2절 함께 봉독합니다.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 하시니 대답하되 그러하오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그러므로 천국에 제자된 서기관마다 마치 새것과 옛것을 그 곳간에서 내어오는 집주인과 같으니라. 아멘. 얼마 전에 대한민국 최초의 우주 발사체 나로호가 우주에 발사된 지 137초 만에 공중에서 폭발이 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137시간도 아니고 137분도 아니고 137초 만에 공중에서 폭발해 버렸어요. 저는 그 사건을 뉴스로 접하면서 참으로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무인격체인 쇳덩어리 하나를 하늘로 쏘아 올리는 것도 그렇게 어려운데, 하물며 인격과 이성을 가지고 날 때부터 하늘을 거부하고 미워하는 본성을 가진, 로마서에 나오죠? 그러한 본성을 가진 아담 속의 인간들을 하나님 나라로 밀어올리는 일은 얼마나 더 어려운 일이겠는가 하는 그런 생각이었어요. 예수 믿는 거 쉽지 않다는 말입니다. 여러분은 성도가 이 세상과 역사와 인생을 살아내야 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왜 사십니까? 쉬운 말로. 아니, 성경은 우리 성도가 이 땅을 살아야 하는 이유와 목적을 뭐라고 진술하고 있죠? 왜 성도는 이 역사를 살아야 돼요? 성도는 여기서 하나님과 화목하고 가는 거예요. 유일한 이유입니다. 성도는 이 땅에서 하나님과 화목하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 나라로 입성을 해야 돼요. 그러나 유일신이신 단한 분의 신이란 말이에요. 유일신이신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는 존재는 삼위일체 하나님밖에 없어요. 잘 이해하셔야 돼요.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는 그 하나님과 대등한 존재는 신이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모든 존재는 없음이에요. 원래 하나님밖에 안 계셨으니까. 하나님 앞에 모든 존재는 없음이에요. 조금 철학적인 이야기일지 모르지만, 없어야 하는 것이 존재하는 것, 그 자체가 죄입니다. 없어야 할 것이 존재하는 것처럼 존재하는 것그 자체가 죄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의 죄의 개념은 도덕적, 윤리적, 사회법적 악한 행위, 그런 유치한 것들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없음이라는 존재가 있음에 흉내를 내고 있는 것그 자체가 죄예요, 여러분. 따라서 그러한 흙으로 지어진 인간 측에서 하나님과의 화목을 도모할 수 있다, 없다. 없음과 방불한 존재가 스스로의 노력과 열심을 발휘하여 하나님이라는 신과 화목을 도모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알미니안 주의는 엉터리인 거예요. 화목은 하나님에게서 은혜로 흘러내려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인간의 역사 내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기특한 인간들이 자신들의 노력과 열심과 공로와 업적을 들이대면서 하늘과의 화목을 꾀했죠. 그게 선악과를 따먹은 자들의 자만이에요. 그게 알기 쉬운 그림으로 바벨탑에서 그려진 거예요. 하늘로 기어 올라가는 게 하나님과 화목하겠다고 올라간 겁니다, 여러분. 가서 무슨 하늘을 침공하겠다고 올라간 게 아니라, 근데 하나님은 그걸 진노로, 역정으로 부셔버린단 말입니다. 왜? 그게 죄라니까요? 없음, 무가, 있음, 유의 행세를 하는 게 죄란 말이에요. 인간은 충분히 그럴 만한 자격이 있고, 자격이 있다고 믿어요. 왜? 선악과를 따먹었기 때문에. 선악과를 따먹은 인간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처럼 되었다고 확실하게 믿습니다, 여러분. 그게 부서지는 게 역사예요, 인생이에요. 그건 무인격체인 쇳덩이 나로호가 스스로의 힘으로 우주를 날아보겠다고 하는 것보다 더 불가능한 일임을 성경은 반복하여 기술하고 있죠. 왜?
모든 인간은 날 때부터 선악과를 따먹고 죄와 허물로 죽었다라고 진술하잖아요. 에베소서 2장에서. 죽었다. 죽은 게 어떻게 날아올라요? 못 나른단 말입니다. 하늘로 비상 못해요. 절대로. 죽은 존재는. 인간은 죄와 허물로 죽은 상태로 이 땅에 태어나요. 그 말은 선악과를 물고 태어난단 말입니다. 모든 인간은. 근데 시체들이 스스로의 힘과 노력으로 하늘과 접선을 하겠다고 열심들을 부리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자신들의 능력과 자격을 여전히 신뢰하고 있는 인본주의자들은요, 결국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존재하는 게 아니라 자신의 유익과 영광을 위해 존재하게 돼요. 그들의 사고의 중심에는 언제나 인간이 좌정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그러한 자들의 열심을 칭찬하는 게 아니라 그들의 그러한 열심과 노력들을 진노의 불로 태워버리겠다 그러셔요. 인간들은 창세 이후의 역사 내내 스스로의 바벨탑을 쌓아서 하늘에 닿으려 애를 써왔어요. 도대체 그게 뭐가 큰 죄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역정을 내시는가? 아니 머리를 쓰다듬어 주시면서 야, 좀 노력은 가상한데 능력이 좀 부족하구나. 그러나 참 기특하다. 이렇게 격려해 주셔야 될 일 아닙니까? 하늘에 올라 하나님과 화목하겠다고 바벨탑을 쌓고 있는데 아니면 좀 도와주시던가. 이미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 앞에서의 피조물은 없음, nothing으로 존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nothing, 없음으로 온 거예요. 예수의 모형으로, 1차 모형으로 창세기에 등장한 인물이 누구예요? 아벨, 하벨. 아벨이 이름의 뜻이 뭐라 그랬어요? 하벨이. nothing이란 말이에요. 없음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근데 그 없음의 존재들이 하나님 앞에서 없음과 방불한 그 존재들이 있음의 흉내를 내는 것이 죄예요. 그게 선악과를 따먹고 내가 하나님 처음 돼보겠다? 선악의 판단을 내가 하겠다? 이게 있음의 흉내를 내는 거거든요. 그걸 죄라고 한단 말입니다. 그 자체가 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너 자신을 알아라 라는 취지로 바벨탑을 부숴버린 거예요. 그때 당시의 기술로 바벨탑 쌓아봐야 100m도 못 올라갑니다. 근데 그걸 굳이 뭐하러 부셔요? 하나님은 거기에 진노한다는 걸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역사 속에서 반복되는 인간들의 바벨탑 건설의 시도를 번번이 부수시면서 인간의 무력함을 폭로해 오셨어요. 종교, 도덕, 윤리 등의 인간들의 선행체계가 인간들의 성숙에 전혀 기여를 하지 못한다는 것을 폭로하시고요. 이념이나 사상이나 교육, 문예부흥 등의 지식체계도 인간들의 성숙에 전혀 무익한 것임을 아울러 폭로하시기도 했죠. 끊이지 않는 잔혹한 전쟁과 더욱더 흉폭해지는 범죄와 폭력, 빈부의 격차, 가진 자, 힘 있는 자들의 억지 이런 것들이 역사 전체를 검게 물들이면서 인간들의 바벨탑 쌓기가 얼마나 무용한 것인지를 여실히 증명해내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살기가 점점 좋아지고 있나요? 아니요. 이 세상은 점점 악해지고 있고 망해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한 하나님의 폭로전은 오늘날도 계속되고 있어요. 하나님은 역사 내내 하나님의 은혜를 벗어난 인간들은 죽은 시체에 불과하다는 것을 고지하시는데 인간들은 그러한 하나님의 경고와 교훈을 애써 묵살한 채 자기들의 가능성과 열심을 여전히 의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한 시체들의 바벨탑 쌓기의 대표적인 예로 성경에 등장한 한 무리가 있으니 그들이 유대인이고 그들의 대표가 바리새인이에요. 그러니까 바리새인, 유대인은 바로 우리란 말입니다. 나예요, 나. 그런 나쁜 놈들이 아니라 나예요, 나. 내 안에 들어있는 가라지의 모습. 그게 바리새인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저는 그렇게 우매한 인본주의자들의 열심 있는 비상, 바리새적인 비상들 있죠? 자기의 인기와 평판을 챙기기 위해 열심히 종교행위도 하고 착한 일도 하고 하는 거, 그런 것들을 달개 비상이라고 명명을 합니다. 닭. 닭은 날지 못하는 조류예요, 여러분.
닭도 조류인가? 조류 맞아요. 날개 있잖아요. 원래는 하늘을 날 수 있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야생닭은 상당히 먼 거리를 난다고 합니다. 원래는 하늘을 날 수 있었다고 그러는데 인간들이 닭들을 우리에 가두고 먹이를 주기 시작하면서 닭들이 날 필요가 없어진 거예요. 그러면서 닭들은 나는 능력, 활공기법을 잃어버린 거죠. 혹자는 닭이 머리가 나빠서 닭대가리라서 나는 방법을 쉽게 잊어버렸다 그러는데 그건 아닙니다. 마치 하나님과 함께 하늘을 살도록 지어진 인간들이 마귀의 속임에 속아서 날개를 잃어버린 꼴과 똑같은 거예요. 날개를 잃어버리고 땅에 갇혀버린, 지옥에 갇혀버린 게 바로 이 세상이거든요. 닭이나 인간이나 그렇게 활공기법을 완전히 상실한 존재들이 된 거예요. 스스로의 힘으로 하늘로 비상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가끔 닭들도 공중을 나는 때가 있습니다. 닭 키워보신 분들 계시죠? 언제 날든가요? 뒤에서 동네 누렁이가 쫓아올 때 잠깐 납니다. 그리고 그 집 주인, 막내 아들이 몽둥이 들고 쫓아올 때 그때도 잠깐 날아요. 그리고 닭장에 불났을 때 아주 그때는 푸드득거리면서 긴 거리를 날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닭들의 비상은 곧 거짓 비상이었음이 들통나죠. 금방 떨어집니다. 닭들은요. 닭은 결코 하늘을 날 수가 없는 존재가 되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닭은 기껏해야 하늘 아래에 공중을 잠시 부유할 뿐이지 비상을 할 수 없습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바리새인들의 열심 있는 행위들이 바로 이러한 닭들의 비상인 거예요. 나는 게 아니라 나는 척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안에는 그런 모습이 없나요, 여러분? 근데 이 닭들이 잠깐 공중을 부유한 것을 가지고 나는 하늘을 나는 새다라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그게 오늘날 착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은혜를 알지 못하고 착하게 사는 사람들. 그리고 나는 착하다라고 스스로 점수를 주는 사람들. 그게 죄입니다. 그러한 닭들은요, 자기들이 잠깐 떠올랐던 공중에서의 경험을 자기의 자랑으로 쌓습니다. 그걸 자기 의라 그래요. 그래서 진짜 하늘을 나는 것에 대한 동경을 잃어버리게 돼요. 왜? 자기는 수시로 날거든요. 그래서 진짜 날아야 되겠다라는 그러한 동경, 소망을 잃어요. 그게 문제인 거예요. 마귀가 그걸 노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이 착하게 살게 놔둬요, 마귀가. 부추겨줘요. 마귀는 악을 행하게 부추기는 존재가 아닙니다. 선을 행하게 부추겨서 하나님의 선을 은혜로 받아야 된다라는 그 마음을 못 갖게 만드는 게 마귀예요. 그래야 지옥 보낼 수 있거든요. 닭들의 우매한 열심이 진짜 하늘로의 비상을 오히려 막는 거예요. 닭들은 그렇게 가끔씩 떠올라서 활공에 대한 만족도 채우고요. 다시 땅으로 내려와서 그 맛있는 모이들을 쪼아 먹으면서 마귀가 뿌려놓은 세상에 맛있는 모이들을 쪼아 먹으면서 땅의 삶에 집중하죠. 마귀가 땅에 던져준 모이가 너무 매력적이고 맛난 것들이라서 그들은 절대 하늘을 날고 싶어 하지 않아요. 그래서 닭들은 진짜 활공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때 그러한 닭들을 하늘로 쏘아 올리려는 분이 그 닭들의 삶에 개입을 하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구속사역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이 생각하시기에 자기들이 하늘을 날고 있다고 펄떡펄떡 뛰는 닭들을 구원해서 하늘을 날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요? 닭장에 불 질르면 됩니까? 가끔 여러분의 인생에 불이 나도 금방 또 원래 자리로 돌아오죠. 불난다고 뛰지 않습니다. 날리지 못해요. 그냥 그 자리로 또 내려와. 그러니까 닭장에 불질러도 안 되는 거예요. 몽둥이 들고 뒤에서 쫓아오면 가끔 여러분 삶에 하나님의 징계가 떨어지죠. 그때 정말 뉘우치고 새 사람이 되던가요? 아니잖아요. 또 이 모양이 됐잖아요. 못 나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면?
주인이 닭장 속으로 들어와서 그 닭을 죽여버려야 돼요. 죽이고 그 시체를 독수리의 날개에 얹어버려야 됩니다. 그리고 그 독수리의 등에 업혀 하늘로 날개 만들어야 돼요. 달개 힘으로는 절대 못 나릅니다. 그걸 구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 이렇게 놀라운 비유를 예수님의 비유 다음으로 이런 걸 교만이라고 하는 거예요. 출애굽기 19장 4절 보세요. 나의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너희를 격려하고 독려하여 너희를 내게로 끌고 왔다고 하잖아요. 독수리 날개로 업어서 데리고 왔다 그런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그들에게는 나는 능력이 없다는 뜻이에요. 그걸 구원이라 그래요, 여러분. 출애굽 구원. 그런 면에서 이 땅에서의 닭들의 우매한 날개짓은요, 전혀 무용한 게 아니에요. 닭들은 자신들의 공허한 날개짓을 통해서 그러한 자아실현과 자아성취의 시도가 무용한 것임을 깨닫고 독수리의 날개 위라는 그런 은혜의 필연성을 자각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이 퍼덕여 봐야 돼요. 그리고 실패해 봐야 돼요. 또 땅으로 떨어지고 또 땅으로 떨어지고, 야, 내가 이러고도 그리스도인이 맞는가? 라는 데까지 내려가셔야 돼요. 그때에 나는 독수리 날개가 꼭 필요한 존재구나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는 자신의 삶 속에서 수없이 반복되는 여린 닭날개짓을 통해서 나는 절대 스스로 날 수 없는 자구나를 자각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자기 부인이고 옛사람의 죽음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자기 부인의 과정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필연성이 오롯이 마음에 각인되게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성경 구약과 신약의 내러티브인 거예요. 구약에서 우리의 불가능함을 한껏 폭로한 다음에 신약에서 은혜로 확 덮어버리는 것입니다. 그게 구약과 신약, 성경 전체의 내러티브인 거예요. 오늘 본문의 옛것과 새것의 비유가 그 전체의 이야기를 담고 있는 비유예요. 본문 51절을 보시면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라고 물으시는 것으로 비유가 시작되죠.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 자, 제가 마태복음 13장에 있는 7개의 비유를 여러분에게 다 설교했습니다. 자, 이 모든 것을 깨달으셨습니까? 예수님이 그거 물으시는 거예요, 지금. 비유 7개 쭉 얘기해 주시더니 너희들 이 모든 걸 다 깨달았느냐? 제자들은 그러하오이다 라고 대답했어요. 우리 서문학위에는. 아, 그러하오이다. 그냥 네, 그러세요. 뭐 꼭 그러하오이다 지금 무슨 뭐 사극 찍으세요? 그러하오이다. 예. 네. 그러니까 오늘 비유는 이 우리가 그 전에 배웠던 마태복음 13장의 7개의 전체의 비유를 알면 그냥 저절로 해결되는 거죠. 다 깨달았느냐? 그렇다면 너희들은 이렇게 되어야지가 오늘 비유거든요. 그러니까 그 앞에 7개 비유를 다 이해를 하시면은 여러분은 오늘 비유는 거저 먹는 거예요, 그냥요. 자, 먼저 간단하게 그 7 비유를 한번 짚어보자고요. 그래야 오늘 비유가 쉽게 이해가 되니까. 먼저 씨 뿌리는 자의 비유의 핵심 메시지가 뭐였죠? 좋은 땅이 되자였나요? 아니죠. 그건 시 중에서 가르치는 거고. 좋은 땅이 되자가 아니었어요. 우리는 길가밭, 돌짝밭, 가시떨기 밭일 수밖에 없는데 한 알의 밀알, 씨앗이신 예수가 우리 안에 뚫고 들어와 우리를 좋은 땅으로 만들어 열매를 30배, 60배, 100배로 맺게 한다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에 있어서의 예수 그리스도의 주권, 주체성을 이야기하는 거라고 했잖아요. 그죠? 그게 씨 뿌리는 자의 비유죠. 두 번째로 알곡과 가라지의 비유는 심판의 그 주체가 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주권과 내가 심판한다. 니들 함부로 판단하지 마. 그랬으니까. 그죠? 니들이 뽑다가는 알곡도 뽑을 거야. 그랬잖아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주권과 오래 참으시고 인내하시며 우리를 반드시 알곡으로 완성해내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가 바로 그 비유의 핵심 메시지였죠. 세 번째로 겨자씨의 비유는 현실 속에서의 그 천국의
은닉성,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닉성을 설명하는 비유였고요. 네 번째 비유인 누룩과 밀가루의 비유도 역시 은닉되어 있는 천국의 그 완료성과 종결성, 이미 천국은 완료되어 있고 종결되어 있기 때문에 너희들은 반드시 이 그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러한 힘을 갖고 있는 존재다라는 게 누룩의 비유란 말이에요. 성도는 이 세상에서 겨자씨처럼 누룩처럼 너무 훌륭한 성숙이나 성취를 열매로 내어놓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누룩처럼 안 보이고 겨자씨처럼 안 보일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에 의해서 완료되고 종결된 하나님 나라가 그들을 침노하여 결국 영원한 천국 사리가 그들에게 선물로 주어지게 될 것임이 그 비유들 속에 담겨 있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뭐 요즘 유행하고 있는 알프레드 화이트헤드 같은 사람의 과정 신학 같은 거, 그의 책 과정과 실제 이런 책들은 어렵기만 무지하게 어렵지 사실 그건 아무것도 아닌 쓰레기 같은 거예요. 과정 신학이 뭡니까 도대체? 천국은, 하나님 나라는, 그리고 하나님은 완료예요. 종결이란 말입니다. 그분은 변화되어지고 성숙되어지는 분이 아니라니까요. 근데 화이트헤드 하면은 자유주의 신학 공부하는 이 신학생들이 아주 환장을 해요. 특히 한신대 같은 데서는. 몰라서 그래요. 복음을 몰라서 그래요. 이 시대는 복음을 몰라요. 신학교도 복음을 몰라요, 여러분. 다섯 번째 비유인 밭에 감추인 보화의 비유도 역시 천국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닉성, 그 은닉성과 하나님의 선택하심으로 옛 자아와 이 세상을 부인하는 자로 살게 되는 성도의 세상살이에 관한 비유인 것이고요. 기억나세요? 지난주 거니까. 여섯 번째 비유인 진주장사의 비유는 하나님 나라 백성들을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다 비우심의 은혜. 진주장사가 자기 걸 다 팔아서 진주, 성도를 사는 거예요. 교회를 사는 거니까. 다 비우심의 은혜와 구원에 있어서의 하나님의 주체되심. 하나님이 찾아오시잖아요. 진주장사가 찾아다닌단 말입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주체되심에 대한 메시지를 던지고 있는 거예요. 전부 유대주의를 부수는 비유죠, 이게 전부요. 마지막으로 그물과 물고기의 비유는 역사를 주관하시면서 경륜하시는 그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 쪽에서의 그 무력함이 극명하게 드러나 있는 비유예요. 이 세상 그리고 인간은 전부 하나님의 그물 속에 갇혀있는 존재들이라는 뜻이잖아요. 그죠? 그물 안에 이미 좋은 고기 나쁜 고기가 다 들려있어요. 들어있어요. 하나님은 나중에 그 그물을 단짝 들어올려서 당신 마음대로 좋은 고기 나쁜 고기를 분류해내시는 거예요. 그 안에서 좋은 고기가 착한 일을 많이 했기 때문에 좋은 고기가 아니라 하나님 마음대로 이건 좋은 고기 나쁜 고기로 가르신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인 거예요. 이상 일곱 개의 비유가 전부 무엇에 관한 비유예요? 인간 자유의지의 그 제한성. 인간에겐 자유의지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 안에서의 제한된 자유의지입니다, 여러분. 자유의지라는 말 자체가 나쁜 말이에요. 무슨 자유의지가 있어요? 없음이, 무가, nothing이 무슨 자유가 있어요? 없어요, 사실은요. 하나님의 뜻, 주인의 뜻에 의해 물컵이 여기에서 이리로 옮겨가는 도중에 이 안에서 물고기들이 와글와글 지들 마음대로 사는 거, 요걸 제한된 자유의지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 안에서 물고기들이 무슨 짓을 해도 이 주인의 뜻, 여기에서 이리로 옮겨가는 주인의 뜻은 변하지 않는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엄밀히 말해 이 안에 들어있는 자들의 자유의지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여지는 것입니다. 역사는요. 그런 인간 자유의지의 제한성과 하나님의 주권, 그리고 천국의 그 완료성과 인간의 무력함, 완료되어 있으니까 인간이 거기에 영향을 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인간 세상의 그 허망함과 하나님 나라의 그 영원성에 관한 것이란 말입니다. 이 다, 일곱 비유가 전부 다. 여러분은 이 모든 걸 깨달으셨냔 말이에요. 네,
지금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그 질문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제자들이 그러하오이다 라고 대답을 했더니 예수님께서 이 마태복음 13장 비유의 내러티브 속에 그 마지막 비유로 오늘 본문으로 결론을 맺으시는 거란 말입니다. 본문 52절 보세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그러므로 천국에 제자된 서기관마다 마치 새것과 옛것을 그 곳간에서 내어오는 집주인과 같으니라. 잘 보시면 이 마지막 비유에서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어떤 권고를 하심을 알 수 있어요. 이 모든 것을 다 깨달았느냐? 그렇다면 너희는 다 깨달았다면 그렇다면 너희는 이제 이런 사람이 되어야지 라고 권고를 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이 비유를 다 깨달았다면 너희들이 젖어있는 구약의 유대주의라는 사상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를 깨달아야 된다라는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새것과 옛것이 어울려 등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비유는 성경의 독자, 즉 성도들은 성경을 어떻게 보아야 되는가, 복음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가에 대한 정의인 거예요. 그러한 해석에 대한 중요한 키가 천국에 제자된 서기관이라는 어구예요. 서기관. 갑자기 왜 서기관이 나오냔 말이에요. 이건 악당 아니에요? 서기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 근데 예수님이 왜 굳이 서기관이라는 직분을 들어서 쓰시냐 말입니다. 서기관은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구약, 즉 율법을 전문적으로 연구하고 가르치는 사람들을 말해요. 성경을 연구하고 가르치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서기관은 그들을 유대교의 서기관이라 그러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와 대조해서 천국에 제자된 서기관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주의는 성경을 이렇게 보고 복음을 이렇게 이해하지만 천국에 제자된 성경을 보는 자, 성도는 성경을, 복음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가를 가르쳐 주시는 게 서기관이라는 단어에 들어있는 거란 말입니다. 성경을 연구하는 자들인 서기관의 직분을 비유로 들어서 하나님의 성도들은 성경을 어떻게 이해하고 전해야 하는지를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왜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서기관의 비유를 하셨는지 이제 아시겠죠? 그런데 천국의 서기관, 즉 성경과 역사를 올바로 이해하고 전해야 하는 성도들은 새것과 옛것을 곳간에서 내어오는 집주인과 같다 그랬어요. 새것만으로도 안 되고 옛것만으로는 더더욱 안 된다는 거예요. 새것과 옛것이 상호 보완하여 완성된 하나의 메시지가 되는 것이므로 새것과 옛것이 반드시 같은 곳간에서 나와야 된단 말입니다. 제자들아 너희들은 그 옛것과 새것이 의미하는 것을 제대로 알고 그 진의를 전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 그래야 천국의 서기관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지금 마태복음 12장에서는 유대주의가 예수님을 공격하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근데 13장에서는 예수님이 비유로 유대주의를 공격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12장, 13장이 유대주의 옛것과 13장에서 예수님의 새것, 복음으로 지금 대조가 되고 있잖아요. 너희들은 그 둘을 다 이해하여 그것을 다 전해야 된다는 뜻이란 말입니다. 이해 가세요? 그래서 결론인 거예요. 이게 이 비유들의 비유들 전체의 결론. 이 말씀은 마태복음 28장의 지상대명령과 상통하는 말씀이에요. 제자들이 땅끝까지 이르러 가르치고 전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에 대한 정의를 내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옛것은 당연히 유대주의 율법, 구약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옛 언약. 다 같은 말이에요. 그러면 새것은 뭘까요? 신약? 예수님이 아직 십자가 지시기도 전이에요. 이때는 신약 성경이 없던 때입니다. 뭐예요? 일곱 가지 비유에서 말씀해 주신 하나님의 주권, 천국의 완료성, 은혜 이런 것을 새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내가 일곱 가지 비유에서 말해준 그 유대주의와 반대되는 이것이 바로 새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측에서 완료되어 덮어버리는 새 것, 은혜, 이게 새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신약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냥 그걸 신약, 새 언약이라고 이해를 해도 무방하죠.
예수님은 지금 제자들에게 옛것, 구약, 다른 말로 제사나 율법 지킴 같은 인간들의 노력으로 선민됨을 유지하게 되는 그 구약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필연성, 새 것을 설명하기 위해 주어진 몽학선생에 불과한 것임을 너희들이 구별하여 알고 있느냐라는 뜻인 거예요. 그래서 옛것과 새것을 너희들 진짜 다 알고 있어? 너희들이 일곱 가지 비유를 다 이해했다면 그걸 이해할 텐데? 라는 말인 거예요. 그것을 바울이 이렇게 설명하죠. 갈라디아서 3장 23절,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가 율법 아래 매인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만 갇혔느니라.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몽학선생이 되어, 몽학선생은 아이를 학교까지 데리고 가는 종이란 말입니다. 몽학선생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기 위해 율법을 줬다. 그러니까 뭐예요? 구약, 옛것은 신약, 새것으로 인도하는 징검다리에 불과한 거란 말입니다. 이걸 지켜야 구원받는 게 아니라 오늘날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몽학선생 아래 있지 아니하도다. 율법 아래 없단 말입니다, 우리가. 근데 우리 안에서 나오는 도덕과 윤리, 사회성, 이게 다 뭐예요? 예수가 내 안에서 사시는 삶인 거예요. 내가 지키는 게 아니라. 그걸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야 그게 내 자랑으로 안 쌓인단 말입니다. 그런 것도 잘 안 나와서 그렇지. 이렇게 구약은 왜 인간들의 열심과 노력에서 나오는 날갯짓은 달게 비상일 수밖에 없는가를 절절하게 깨닫게 해주시기 위한 시험장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 세상 역사는요, 선악과의 시험장인 거예요. 이런 개념들은 신학생들도 전혀 이해를 못해요. 요즘 제가 한국에 있는 신학생들한테 질문들을 많이 받고 있는데, 야, 정말 제가 처음 군대 갔을 때 훈련소에서 제 동기들 만났을 때보다 더 낙담이 되더만요. 이 어린 것들을 데리고 어떻게 전쟁을 할까? 이건 신학을 공부한다는 애들이 너무 유치한 것에 아직도 묶여있어가지고 말이죠. 대답해주기도 싫어요. 이제 옛날 설교 들어보세요. 그리고 많은데 이 세상 역사는요, 선악과의 시험장이에요. 여러분, 선악과 이야기를 이솝 우화나 동화처럼 이해하시면 안 됩니다. 인간들은 열심히 노력해서 선악과를 따먹지 않겠다고 애를 쓰고 있는데요, 사실은 그러한 인간들의 열심과 노력이 선악과를 따먹고, 이미 따먹고 스스로가 선악을 판단하여 하나님처럼 되어보겠다는 만용이요 교만임을 폭로당하는 현장, 그것이 인류의 역사인 거예요. 모든 인류는 선악과를 입에 물고 태어난다니까요. 그런데 입에 물고 있으면서 나는 내 힘으로 안 먹어볼게요 라고 하는 게 뭐냔 말이에요, 도대체가. 이게 간디고 슈바이처라니까요. 근데 하나님이 보기에는 입에 이미 선악과가 물려 있어요. 근데 그걸 자각하지 못하고 올바로 인식하지 못한 채 착하게 살아서 내가 선악과 안 먹은 자로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아보겠다는 것입니다. 그걸 죄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게 달기 잠깐 꽁무니에 불 붙어서 날리는 거예요. 그러나 그건 나는 게 아니라니까요. 인간은 이미 선악과를 따먹고 하늘을 날 수 있는 활공기법을 차압당한 채 이 땅에 태어나는 존재란 말입니다. 죽었다니까요, 우리는요. 그런데 자꾸 죽은 낙들이 날아보겠다고 도덕과 윤리와 사회법과 각종 선행체계와 지식체계들을 만들고 문명과 문화를 이용해서 괜찮은 인간들이 사는 괜찮은 세상을 스스로의 힘으로 만들어보겠다고, 아니면 그 괜찮은 세상에 괜찮은 내가 스스로의 힘으로 들어가 보겠다고 날개짓을 퍼덕이고 있는 게 인류의 역사인 거예요. 하나님이 웃으시며 이 세상을 보고 웃으시며,
그래서 이 인류의 역사 내내 선악과 나무가 인간들을 시험하다가 새하늘과 새 땅에 이르러서야 그 probation, 시험의 임무를 끝내고 생명나무에게 먹혀버리게 되는 거예요. 생명나무가 선악과 나무를 먹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요한계시록 22장의 새하늘과 새 땅의 묘사 속에 에덴 동산에 있는 것들이 그대로 다 옮겨져 있는데 선악과 나무만 쏙 빠지고 없는 거예요. Probation is over. 없는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이 역사가 다 선악과의 probation 현장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에덴 동산의 선악과 나무와 생명나무는 인류 역사 전체의 과정과 결국 작은 모형으로 보여준 거지. 하나님이 먹지 말아야 할 것을 그냥 인간들이 가장 잘 볼 수 있는 동산 중앙에다 심어놓고 약 올리려고, 그리고 두들겨 팰라고 심어놓은 거 아니란 말입니다, 여러분. 계시록 22장 1절 보세요. 또 저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호자로부터 나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자, 에덴 동산에도 강이 있었죠?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실과를 맺히되 달마다 그 실과를 맺히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소송하기 위하여 있더라. 3절. 다시 저주가 없으며, 저주, probation이 없어요, 이제. probation에 의한 저주가 없어요. 선악과가 없단 뜻이에요.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호자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강, 보석, 생명나무 다 있는데 선악과 나무만 없어요. 이렇게 첫 언약, 즉 구약은 그 자체로 완료성을 가진 언약이 아니란 말이에요. 신약이 없는 구약은 쓰레기입니다. 아니, 어떻게 하나님의 언약이 쓰레기예요? 예, 예수로 종결되지 않는 구약은 쓰레기예요. 아니, 성경은 쓰레기 정도가 아니라 죽음에 이르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반드시 구약은 신약을 결론으로 하여야 그 가치가 있는 거예요. 만일 그렇지 않으면 구약은 저주의 언약이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3장 6절 보세요. 저가 또 우리로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해 하셨으니 의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의문은 죽이는 것이요. 이게 구약이에요. 율법이에요. 의문이. 영은 살리는 것임이니라. 신약이에요. 하나님의 은혜, 성령으로 우리는 사는 거니까. 돌에 써서 새긴 죽게 하는 의문의 직분도 돌에 써서 새겼다라는 게 뭐예요? 십계명, 율법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의문의 직분, 모세의 직분을 이야기하는 거죠. 영광이 있어 이스라엘 자손들이 모세의 얼굴에 없어질 영광을 인하여 그 얼굴을 주목하지 못하였거든. 하물며 영의 직분이 더욱 영광이 있지 아니하겠느냐. 정주의 직분도 영광이 있은 즉, 정주의 직분이래요. 모세의 직분을. 정주의 직분도 영광이 있은 즉, 의의 직분은 영광이 더욱 넘치리라. 보시다시피 바울은 구약 율법의 모세의 직분을 죽이는 직분이라 그랬어요. 그리고 율법 자체도 죽이는 것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율법은 지켜서 하늘에 오르라고 준 게 아니라 우리는 달깁니다. 어서 죽여주세요. 그리고 독수리 날개에 올려주세요. 오직 우리는 은혜로만 새하늘과 새 땅에 입성할 수 있습니다. 라는 고백을 끌어내기 위해 주신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수많은 그 하라의 명령은 지켜서 훌륭한 사람이 되라고 주신 게 아니라 어서 자폭하여 죽으라고 주신 거란 말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히브리서 기자가 이렇게 명료하게 요약을 해줘요. 히브리서 8장 7절. 저 첫 언약이 구약이죠. 무흠하였다면, 흠이 없었다면 이란 뜻이에요. 다른 말로 구약은 흠이 있다란 뜻이란 말입니다. 둘째 것을 요구할 일이 없었으려냐. 둘째 것이 뭐예요? 새 언약, 신약, 은혜의 언약, 예수. 저희를 허물하여 일렀으되 주께서 가라사대 볼지어다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으로 새 언약을 세우리라. 나오죠? 새 것. 또 주께서 가라사대 내가 저희 열조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저희와 세운 언약과 같지 아니하도다. 구약과 같지 않다라는 거예요. 저희는 내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므로 내가 저희를 돌아보지 아니하였노라. 이 세상에 그 구약 안에서 그것을 지켜 구원받을 수 있는 자는 아무도 없더라는 거예요. 아무도 그 안에 안 들어있더라는 것입니다.
구약 내내 이스라엘이 그걸 다 지켰다고 했는데 하나님이 보기에는 그 율법 아래 아무도 없었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무도 없었다. 또 주께서 가라사대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으로 세울 언약이 이것이니 내 법을 저희 생각에 두고 저희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누가? 하나님이 직접 새 것으로 만들어버리겠다라는 거예요. 나는 저희에게 하나님이 되고 저희는 내게 백성이 되리라. 구약은 뭐였어요? 너희들이 지키면 내가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였죠. 여기서는 내가 너희 안에 뚫고 들어가서 너를 내 백성으로 만들리라. 이게 은혜입니다. 새 것이에요. 이것이. 또 각각 자기 나라 사람과 각각 자기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주를 알라 하지 아니할 것은 저희가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미니라. 내가 저희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저희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왜? 이유 없어요. 하나님이 뚫고 들어가서. 새 언약이라 말씀하셨음에 첫 것은 낡아지게 하신 것이니 낡아지고 쇠하는 것은 이게 구약의 옛 것이에요. 없어져가는 것이니라. 첫 언약 즉 옛 것은 흠 있는 언약이에요. 흠이 있다는 건 구약이 신약으로 결론 맺어지지 않으면 그 자체로는 아무런 의미가 가치가 없다는 것이지 하나님의 언약을 흠잡기 위한 표현이 아닙니다. 이것도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러니까 구약 즉 옛것은 새 언약 새것의 도래의 필연성을 가르치기 위한 징검다리 같은 것에 불과한 거예요. 새 언약은 율법을 지켜서 새로운 자가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그 마음이 새것으로 환치되어져서 환치, 지환되어져서 아무런 공로나 업적이 없이 거저 천국 백성이 되게 해주겠다는 약속이에요. 그게 새 언약이에요. 예레미야 31장, 에스겔 36장. 지금 이 중에도 내가 이러고도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자가 맞나? 그 마음을 뚫고 들어가서 새 마음으로 뒤집어 엎어주는 게 은혜라니까요. 그래서 복음이에요. Good news. 수지 맞은 거예요. 여러분 대박난 인생이에요. 그래서 역사 속에서의 인생들의 잘남과 착함과 공헌과 열심 등이 하나님에 의해 무시되는 거예요. 그렇게 착하게 산 간디나 휴바이처를 하나님이 지옥 보내버리는 것입니다. 무시해버리는 거죠. 인간의 착함을 하나님이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인간들의 종교적 열심 몰렉에게 아기까지 죽여서 바치는 그 종교적 열심을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지옥 가. 마태복음 13장에 나오는 비유의 언어로 표현을 하자면 우리는 역사 속에서 길가밭, 돌짝밭, 가시떨기임이 폭로가 되는 거고 나쁜 고기로 들켜지는 것이며 가라지의 모습으로 드러나기도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열심의 씨가 그 불가능한 밭에 심기는 거고요.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 그물 속으로 들어와서 좋은 고기라고 선언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긍휼의 마음이 가라지 같은 자들을 알곡으로 추수해내는 거예요. 전부 하나님 측에서 하시는 거예요. 일곱 개 비유가 다. 따라서 인류의 역사는 하나님의 은혜의 묵시 뜻 앞에서 완료된 하나님 나라에 의해 계속 실패하는 모습으로 인간들은 성공하고 있다고 착각하고 있지만 계속 실패하는 모습으로 선악과가 생명나무에 의해 먹히는 모습으로 다른 말로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이 자랑이 되고 드러나고 독사 인간의 공로와 업적과 공헌은 묵사발이 되는 형국으로 흘러가는 거예요. 명이 길어졌는데 고칠 수 없는 질병은 점점 많아져 버리는 거예요. 해봐라 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오래 살아서 뭐 할 거냐 라는 거예요. 항상 그게 바로 천국이 침노에 들어온 이 세상의 모습인 거예요. 여러분 천국이 세상을 침노에 들어온다니까요. 어떤 나라가 한 나라를 침략해 들어왔으면 점령을 할 거 아닙니까? 여기가 강한 나라니까. 늑탈해 간다니까요. 늑탈을 한다라는 건 이걸 하나하나 점령하여 천국화 시켜버린다라는 것인데 그건 이 세상을
하나님이 아예 그냥 점령해버리는 거예요. 부정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항상 묵시는 역사를 공격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늘상 공격을 받는 것입니다. 위로가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근데 그렇게 공격이 되어 내가 부인이 되면 그게 좋아. 이게 변태들이라고요, 이게. 그게 성도인 거예요. 묵시에 의해, 말씀에 의해 공격을 당해서 가슴이 찢어지게 아픈데 그게 소망으로 이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설교를 들으면서 아파야 돼요. 육이 자꾸 야단을 맞아야 돼요, 말씀에 의해서. 그렇게 천국의 백성은 자신들의 무기력함과 불가능함을 폭로당하면서 참 천국이신 예수님의 영광만을 드러내는 자로 살아야 하기에 이 땅에서 지옥과 같은 삶을 살 수도 있는 거예요. 감추어져 있으니까. 그래서 천국이 밭에 감추인 보화인 거고 거대한 겨자나무 앞에 겨자씨로 보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옛것인 유대주의와 율법에 젖어있는 제자들에게 일곱 개의 비유를 쉬지 않고 말씀하신 후에 너희가 이제 이것을 모두 깨달았느냐 하고 시험을 치시는 거예요. 유대주의, 인본주의, 율법으로는 절대 천국에 못 들어간다는 뜻입니다. 오직 예수님의 의만을 의지해야, 은혜만을 의지해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일곱 개의 비유를 통해서 은혜의 언약, 새 언약이 무엇인지를 설명했는데, 예수의 십자가가 뭔지를 내가 설명했는데, 너희들은 그 의미를 올바로 다 이해했느냐? 라는 거예요. 그러한 것이 구약, 즉 옛것이라면 예수님을 죽이려 하는 바리새인들의 열심과 경건과 애씀이, 그 바리새인들의 착함이 다 뭐라는 거예요? 스스로 죽음에 이르려 하는 자해, 자살인 거예요. 무섭죠? 인간들이 은혜를 모르고 착하게 살려고 열심히 노력하고 도덕과 윤리를 잘 지키려고 하는 그게 자살이라는 거예요. 지옥으로의 자살. 그래서 먼저 은혜를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애씀의 결과로 자신의 무력함을 발견해서 예수라는 독수리의 등으로 갈아타는 게 아니라 끝까지 자신들의 힘으로 날고 있다고 착각을 하는 경건, 애씀, 열심, 그건 자살이란 말이에요. 마찬가지예요. 아담 이후로 이 땅에 태어나는 모든 인간들은 하나도 빠짐없이 아담과 똑같은 선악과 시험을 치러야 돼요. 그래서 에덴 동산에 선악과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 시험에서 인간은 저는 제 의지로 선악과를 먹지 않을 힘이 없습니다 하고 자신의 실체를 인정해야 돼요. 선악과는 먹지 말라고 심어놓은 게 아니라 먹으라고 준 것입니다. 먹고 네 실체가 내 앞에서 너는 없음, nothing이라는 걸 인정하고 내가 주는 무흠한 짐승의 가죽 옷으로 부끄러움을 가리는 은혜의 백성으로 살아야 된다를 가르쳐주기 위해 먹어라고 준 거란 말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선악과를 먹은 자로서 나를 인정을 해버리고 하나님 이 부끄러움 은혜로 가려주세요 하는 자리로 가야 되는데 이 인간들이 40일 금식기도 100일 뭐 1000일 철야기도 이런 거 하면서 스스로 자기들은 선악과 안 먹을 수 있는 자라고 하나님 앞에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집 팔아서 헌금하고 직장 때려치고 성교 가고 이러면서 그거 아니란 말입니다. 성도의 삶은. 근데 이 세상 모든 교회가 다 그렇게 가고 있어요. 지금은 개혁주의 안에 개혁이 일어나야 돼요. 리폼드 안에 리폼이 다시 일어나요. 그런데 예수를 믿는다는 사람들조차 전부 자신들이 선악과를 안 먹을 수 있다고 용기 백배해 있어요.
전부 간디나 슈바이처처럼 살 수 있다고 노스레드를 떱니다. 나는 선악과 안 먹어. 난 스스로 훌륭한 사람 될 수 있어. 날 거야. 봐. 나를 쫓아라. 나를 롤모델 삼아. 그래서 교회 안에서 사람들이 롤모델을 찾아요. 누구처럼 훌륭하고 착하게 살까? 저 사람처럼? 저 사람처럼? 여러분, 교회 안에서, 성경 안에서는 롤모델을 찾는 게 아닙니다. 예수의 은혜의 필연성, 십자가의 필연성을 배우는 곳이란 말입니다. 이 없음이라는 이 nothing의 존재들이 모여있는 곳에서 무슨 롤모델을 찾아요? 다 사기치는 거예요. 속지 마세요. 자, 그게 선악과라는, 그러니까 선악, 이미 선악과를 먹은 자로 이 땅에 태어난 자들이, 그게 죄잖아요. 죄인이잖아요. 그러한 자들이 그것을 인정하기가 싫어서요. 난 내 힘으로 절대 선악과 안 따먹을 거야 하면서 죽을 힘을 다 하고 있는 거. 그게 바로 선악과라는 프로베이션에 실패한 자들의 모습이라니까요. 여러분, 분별을 잘 하시란 말입니다. 바울이 그러한 자들을 로마서 1장에서 이렇게 묘사를 해요. 28절. 또한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저희를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려 두사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그냥 놔두셔요. 선악과를 따먹은 인간은 저마다 자신이 신이에요. 그런데 그 마음에 하나님을 두게 되면 신이 된 자신을 부정해야 되기 때문에 모든 인간은 자신의 신됨을 지키기 위해서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해요.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자들은 인간들의 세계관으로 볼 때 굉장히 훌륭한 모습으로 삽니다, 여러분. 이건 악당들의 모습을 그려놓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러한 그들을 그냥 놔둔대요. 그래, 멋지게 한번 살아봐. 야, 50년 동안 슈바이처야, 아프리카에 가서 한번 훌륭하게 살아보렴. 놔두신단 말이에요. 여기서 상실한이라고 번역이 된 아도키모스는요, 신에게 버림을 받은 이란 뜻이에요. 하나님에게 버림을 받은 자들은 하나님 없이 스스로 하나님처럼 살도록 그냥 놔두신단 뜻이에요. 하나님이 간섭하시는 자들은요. 김대두처럼 살인마로 폭로시켜버려요. 다른 이야기라니까요. 그리고 그놈을 건져가신단 말입니다. 날개에 난짝 얹어서. 자타가 고인하는 죄인 아니에요. 죽은 거예요, 그게. 아주 밟아서 짓이겨 죽여버리고 독수리 날개에다 척 얹더니 데리고 올라가시는 걸 구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버림을 받은 자들은 하나님 없이 스스로 하나님처럼 열심히 살아요. 그들은 퍼덕이는 닭들인 거예요. 그런데 창세전에 택하신 당신의 백성들만 가만 놔두지 않으시고 굳이 그들의 삶에 개입하셔서 그들의 불가능함과 무력함을 만천하에 폭로시켜 버리세요. 날개를 꺾어버리신단 말입니다. 그나마 조금 붙어있는 그거, 통닭에 붙어있는 날개 보셨어요? 응? 그것도 끊어버리신단 말입니다. 퍼덕이지 못하게. 그게 성도의 신앙생활이에요. 근데 누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이토록 화려하게 치장을 해놓아갖고 전부들 엉뚱한 것들을 기대하고 여기 예배당에 와서 앉아있어요. 성도는 결국 천부의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항복을 하는 자로 지어져 가는 거예요. 천부의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이 고백을 해야 하는 자들이 하나님께 기도하여 너무 많은 것을 얻어내요? 손을 들 수가 없어. 무거워서. 아예 펼 수도 없어. 노면은 사라질까봐. 이걸 성도라고 합니까?
그러니까 성도는 끊임없이 바리새인과 같은 구약의 삶을 추구하면서 하나님의 개입하심으로 매일매일 옛것을 해체당하는 삶을 살다가 결국에는 그 옛것의 총화이자 보루인 목숨을 빼앗기면서 그 옛것의 삶에서 탈출하게 되는 거예요. 따라서 성도의 삶은 계속해서 빼앗기는 삶으로 점철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다가 결국에는 왕창 목숨까지 다 뺏기고 빈털터리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서서 하늘의 풍요를 채우는 다 털리고 결국에는 하나님 앞에 서서 하늘의 풍요를 하나님의 생명력으로 채우는 자로 완성이 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구약은 모두 예수 그리스도라는 진짜 보화를 소개하기 위한 몽학 선생일 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구약은 바로 나에 대하여 나의 은혜의 필연성에 대하여 기록한 것이라고 반복하여 말씀하셨던 거예요. 요한복음 5장 39절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이때는 신약이 없었던 때니까 뭐예요? 구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그러니까 제사 지내라 율법 지켜라 이게 다 뭐였어요? 예수 안 믿으면 큰일 나 이놈들아. 이거 가르치려고 했다는 뜻이에요 이게. 누가복음 24장 25절 보세요. 가라사대 미련하고 선지자들의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요.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및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이때도 역시 구약밖에 없었어요. 모든 성경에 쓰여져 있는 내용이 뭐다? 예수라 말입니다. 예수. 지켜서 구원받으라가 아니라 예수의 등에 올라타라가 구약이란 말이에요. 하물며 신약은 더더욱 예수죠. 십자가죠. 그렇다면 이런 구절들이 이제 이해가 가실 거예요. 신명기 28장은 너무 유치해서 제가 예로 안 들겠습니다. 잠언 8장 보세요. 17절.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부귀가 내게 있고 장관 재물과 의도 그러하니라. 내 열매는 금이나 정금보다 나으며 내 소득은 천보다 나으니라. 나는 의로운 길로 행하며 공평한 길 가운데로 다니나니 이는 나를 사랑하는 자로 재물을 얻어서 그 곳간에 채우게 하려 함이니라. 이런 거 밑줄 걸어놓으세요. 냉장고에다 적어놓으셔야지 이거. 응? 나를 사랑하는 자로 재물을 얻어서 그 곳간에 채우게 하려 함이니라. 잠언 22장 4절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응은 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라. 영광과 생명은 눈에도 안 들어오죠. 재물. 네? 여호와를 잘 경외하면 재물이 온다는 뜻이에요 이게. 그럼 같은 잠언에 있는 이런 말씀을 어떻게 이해해야 돼요? 11장 4절 재물은 진노하시는 날에 무익하나. 무토하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전혀 화해가 안 되는 구절이죠. 하나님을 잘 믿으면 재물을 준다고 해놓고 그 재물은 죽을 때 전혀 무익한 거라 그래요. 약 올리는 거예요. 무익한 거 주겠다고 하는 거. 구약에 나오는 수많은 인물들에게 주어진 물질적 풍요는 예수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재물은 그 자체로 이것으로는 절대 만족과 풍요를 누릴 수 없는 것이구나. 나에게는 메시아의 은혜만이 진정한 보화여야 하는구나를 깨닫게 해주는 옛것이란 말입니다. 구약 성경을 어떻게 봐야 하는지 아시겠어요, 여러분? 우리 중고등부 애들도 이해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거는. 근데 엄마, 아버지가 맨날 그냥 옛것들을 얻어내려고 그렇게 난리를 피니 애들이 집에서 안 헷갈려요? 우리 선생님은 안 그렇게 가르쳤는데 집에서 엄마 아버지는 전혀 엉뚱한 삶을 살고 있으니까. 고린도후서 3장 5절 보세요.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생각하여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께로서 나느니라. 옛것 속에서 그 어떤 만족도 우리는 건질 수 없다는 뜻이에요. 우리의 만족은 하나님으로부터만 나온다는 뜻입니다. 저가 또 우리로 새 언약의 일꾼들에게 만족해 하셨으니 의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의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니라. 또 나오죠.
율법은 죽이는 거예요. 옛것은 죽이는 거란 말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을 죽여요. 옛것은요. 인본주의, 이 세상의 힘, 가치는 여러분을 죽이는 거예요. 우리 성도는 이 세상 그 어떤 것으로도 만족할 수 없는 존재예요. 뿐만 아니라 자신의 그 어떤 성취나 업적으로도 만족해서는 안 돼요. 아니 그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자라면. 오직 하나님으로만 만족할 수 있는 존재가 하나님 나라 천국 백성인 거예요. 옛것으로는 안 된단 말입니다. 여러분의 그 많은 돈을 갖고 이것으로는 내가 정말 행복할 수 없구나를 배우세요. 그러면 돼요. 정 버릴 데 없으면 이거 앞에다 갖다 버리고 가세요. 살짝.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괜찮아요. 옛것은 안 됩니다, 여러분. 새것,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만 우리는 진정한 하늘의 풍요를 경험할 수 있게 돼요. 그래서 구약의 그 거부들이 하나같이 전부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하고 간 거예요. 아브라함, 그 많은 재산, 분명히 죽을 때까지 갖고 있었는데 하나님은 뭐라고 그를 묘사하냐면 그가 발붙일 땅도 못 얻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헛된 거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옛것, 이 세상에 속한 것들은 하나같이 전부 예수로 수렴되어야 할 징검다리들에 불과한 거야. 따라서 여러분은 이 세상 것의 획득이나 소유의 다소, 세상 사람들로 봐 얻는 평판이나 인기 등으로 여러분의 성숙을 자랑하는 자로 사는 게 아니라 왜 나는 예수님의 십자가로만 구원받을 수 있는가를 증명해내는 자로 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시로 쪽팔릴 수도 있어요. 수시로 창피당하고 망신당할 수 있어요. 그래야 여러분 안에서 예수의 강함이 드러나는 거예요. 내가 약할 때. 약할 때 강함 되시는 거예요, 그게. 그게 옛것과 새것을 곳간에서 가지고 나오는 천국의 서기관들의 삶인 거예요. 그들은 새것만으로 자신을 자랑할 수도 없고요. 옛것만으로 자신의 만족을 채울 수도 없어요. 자기 자신 안에 여전히 존재하고 있는 옛것됨의 폭로와 그것들을 덮으시는 새것의 은혜성을 증거하는 이로 산단 말이에요. 그게 옛것과 새것을 곳간에서 들고 나오는 천국의 서기관이란 말입니다. 한마디로 나는 쇠하고 예수만이 흥하는 삶을 사는 게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들의 삶인 거예요. 자, 그림으로 설명해 드릴게요. 자, 요 그림이 죄인들의 실체예요. 몸과 가정과 돈과 일과 이웃 등에게 내 마음이 가운데죠. 무슨 색이죠? 핑크죠? 아, 한국말을 다 잊어버려가지고. 분홍색. <에? 웃음> 저 분홍색이 마음이란 말이에요. 인간 존재의 핵. 그 마음이 몸, 가정, 돈, 일, 이웃, 내 가족, 관계 이런 거에 확 접착이 되어 있어요. 연합이 되어 있어요. 요 상태를 죄인이라 그래요. 하나님은 그 마음에서 당연히 떨어지죠. 다른 게 다 붙어 있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이 상태를 살았다 그래요. 가족 관계가 좋고 돈이 많고 이웃에게 인기와 평판을 얻고 요걸 살았다. 살만하다. 잘 산다라고 이야기하죠. 근데 성경은 요 상태를 죽었다. 그죠? 죽었다라고 한다니까요, 성경은요. 그걸. 몸, 가정, 돈, 일, 이웃 등에게 뺏긴 내 마음이 나라는 존재를 강력하게 형성하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떨어져 있어. 이 상태가 옛것의 상태고 옛것에 빠져있는 상태인 죄인의 상태예요. 아니, 이건 누구나가 갖고 있는 일상의 모습인데 이게 죄란 말인가? 예, 그래서 선악과를 물고 태어났다라고 한 거예요. 모든 인간이 다.
이게 선악과를 물고 나온 인간들의 모습이에요. 그럼 원래 인간은 어떠한 모습으로 창조가 된 건가? 다음 그림 한번 보세요. 내 마음, 이 나라는 존재, 자아의 핵에 하나님이 연합되어 있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라는 안경을 통하여 사물과 인간 관계가 보여야 되는 거예요. 이게 원래 창조의 목적대로 지어진 인간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 요 상태를 의, 짜다크라고 하는 거예요. 의, 의의 상태, 의로운 상태. 근데 사람들이 십자가 복음이라는 거, 거듭남, 구원이라는 걸 어떻게 오해를 하냐면, 세 번째 그림 보세요. 여전히 내 마음에 돈, 몸, 가정, 일, 이웃, 관계 이런 것들을 꼭 붙든 채 겉을 깨끗이 하는 걸, 그걸 구원, 성도의 삶, 경건한 삶 이렇게 착각하는 거예요. 여전히 자기의 마음은 옛것에 다 가 있어요. 이 땅의 것에 다 가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저만치 멀리 떨어져 있어요. 솔직히 이게 우리 모습 아닙니까? 그래놓고 요 상태에서 겉만 깨끗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건 청결, 청결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있어야 할 것이 제자리에 있지 않은 걸 불결이라고 하잖아요. 밥풀이 화장실 바닥에 떨어져 있으면 그 쓰레기예요. 흘린 거죠. 아무리 화장실 바닥이 깨끗해도. 근데 우리는 화장실 바닥이 되어서 여전히 그 더러운 그 본질은 생각하지 않고 겉을 깨끗이 해서 하나님 여기다 빨리 밥 비벼 드세요 그러고 있는 거예요. 더럽게. 요게 나르는 닭이라니까요. 여전히 자기의 신은 나예요. 자아예요. 이 세상의 부귀 영화예요. 그런데 헌금도 많이 하고 봉사도 많이 하고 선교도 많이 가고 착한 일도 많이 해요. 이게 나르는 닭이란 말입니다. 그게 죄예요, 여러분. 이게 진짜 무서운 죄인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런 나르는 닭들을 어떻게 구원하십니까? 그 다음 그림 보세요. 하나님이 그 삶에 개입해 들어오셔서 그 마음이 가 있는 것들을 하나하나 끊어내기 시작하세요. 그가 사랑하는 것, 하나님 말고 사랑하는 것들을 하나하나 단절해 나가세요. 어? 이거 아니네. 이렇게 많이 가졌는데도 왜 행복하지 않지? 이렇게 좋은 가족들이 나에게 있는데 왜 내가 만족스럽지가 않지? 이렇게 하나하나 마음을 끊어내시는 게 성도의 삶이에요. 하나님의 개입인 거예요, 그것이. 그리고는 그러니까 요런 거. 나라는 자아에게서 나의 마음이 끊어져 나가서 너라는 존재로 이게 객체화되는 이 과정, 이걸 자기 부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를, 이게 나가 아니었구나, 이게 자기 부인이에요. 자기가 해체되어가는 과정인 거예요. 옛 자아의 죽음이에요 이게. 그리고는 급기야 이런 모습으로 완성이 되는 거예요. 다음. 요것들이 우리가 이 세상에서 숨이 딱 끊어지는 날 우리 안에서 확 끊어져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천국에서 지옥에 가 있는 여러분의 부모나 자식들을 보고도 슬퍼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 관계가 끊어져요. 부활 때에. 여러분의 이 세상의 죽음 때에 그 관계가 끊어진단 말입니다. 돈이나 물질, 소유 이런 것들이 끊어지는 것처럼 그 관계도 끊어져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는 가족 관계가 없어요. 아버지 하나님, 백성인 성도, 자녀인 성도, 형님 예수, 동생 교회. 관계 없어요. 시집가고 장가가는 거 없다 그러잖아요. 관계가 없다는 뜻입니다. 다 끊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자식들이 이렇게 왼수짓을 하는 거예요.
끊어져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 속에서. 아, 일부러 끊어내야지. 아니요. 하나님이 끊어내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좀 기다려보세요.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이 끊어내세요. 그리고는 그것들이 떠나간 자리에 하나님이 치고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연합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리고는 하나님의 것으로 가득 채우는 게 하나님과 연합된 Union Christ 성도의 모습인 거예요. 이렇게 나라는 자아를 형성하고 있던 몸, 가정, 돈, 일, 이웃 등이 나에게서 끊어져 나간 자리에 하나님이 연합되어 들어오시는 그런 모습이 바로 옛것이 물러가고 새것이 되는 상태인 거예요. 그 과정에서 몸, 가정, 돈, 일, 이웃 등의 옛것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만 완성이 되는 새것의 도래의 필연성과 필요성을 깨닫게 해주는 한낱 도구에 불과한 것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거기 애들 전부 목숨을 걸고 그게 떠나가면 자살을 해. 이 우매한 인간들이. 그 사랑하는 것들이 떠나가면 자살을 한다니까요. 나니까, 여전히 나니까. 아니요. 그 떠나간 자리에 하나님을 자꾸 채우는 거예요. 그게 성도의 인생인 것입니다. 심지어 나라는 존재의 울타리 속에서 끊어져 나가야 할 것 중에는 스스로 열심을 부려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보겠다라는 마음까지도 포함되어 있어요. 잘 이해하셔야 돼요. 착하게 살려는 노력을 중단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그건 성령께서 쉬지 않고 소원을 두시면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덕목이에요. 따라서 그건 우리가 하기 싫다고 해도 끊임없는 욕구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일을 몇 개 해놓고 그것을 자신의 공로로 쌓아버리는 행위는 죄란 말입니다. 그게 여전히 옛 자아의 울타리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깨끗한 모습까지도 자신의 좋은 평판의 도구로 챙기려고 하는 날아다니는 닭인 거예요. 그 날개가 끊어져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그러한 열심까지도 천국의 침노에 의해 빼앗기는 것이 성도의 삶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복음을 안 사람들은 때로는 무기력해 보이기까지 합니다. 근데 그걸 보고 함부로 판단하지 말아라가 알곡과 가라지 비유인 거예요. 내가 뽑는다라는 뜻입니다. 성도는 그저 온통 옛것으로 둘러싸여 있고 옛것만을 내어놓을 수밖에 없는 자신의 모습을 직시하면서 은혜로 오신 이 세상 속 유일한 새것 예수의 십자가만을 붙드는 자로 지어져 가면 되는 거예요. 다 뺏기고 다 비워지고 다 죽어져서 독수리 날개 위에 얹혀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때 비로소 진짜 헌신, 진짜 착함, 진짜 예배, 진짜 신앙이 나오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2000년 전에야 보내셨을까요? 아담이 선악과 따먹자마자 예수님 오셨으면 됐을 거 아닙니까? 왜 수천 년을 기다리셨다가 그때에 보내세요? 성경에 때가 참에, 때가 이르매 이런 말 있죠? 그때는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때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창세전에 정해놓으신 때가 있는데 왜 그게 하필 아담이 선악과 따먹고 수천 년 뒤에 일이냔 말이에요. 아니 다른 질문 해볼까요?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뽑아냈으면 바로 가나안에 넣으시지 왜 광야를 돌리시죠? 우리를 창세전에 아들로 택하셨다면서 그냥 천국에 넣으시지 왜 광야 같은 인생 속에 던져 넣으시죠? 왜 살아야 돼요 여러분 여기서? 이스라엘이 광야 40년 동안 뭐 했습니까? 이스라엘은 스스로 절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는 존재구나를 폭로당한 것밖에 없어요. 그리고 광야에서 죽었잖아요. 60만 명이. 그리고 새로운 60만 명이 되어서 거저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광야 인생은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구나라는 것을 깨닫는 시간이에요. 기간이에요.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훌륭한 용병으로 성숙이 되어서 가나안 안 들어갔다니까요. 끝까지 똑같은 인간들이었는데 하나님이 옛사람 죽이고 새것으로 만들어 데리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60만 명, 60만 명인 거예요. 그걸 복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인생이라는 때는
여러분이 열심히 노력하여 훌륭한 사람으로 변화되어진 때가 아니라 하나님 빨리 저를 죽여주시고 독수리 날개에 얹어주세요 라는 고백을 하는 기간이란 말이에요. 고린도후서 5장 14절 보세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신도다. 우리가 생각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저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산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니라. 이게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에요. 저마다 선악과 입에 물고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살던 우리들이 아니구나. 우리는 우리 위해 살다가는 큰일 나겠구나 깨닫고 하나님 위해 사는 자로 바꾸어지는 거예요. 죽어야 돼요. 여러분, 이 세상에 해 아래 새 것은 예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전도서에서 해 아래 새 것 없다 그런 거예요. There is nothing new under the sun. 하나도 없다. 근데 신약으로 가면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래요. 있네? 어떻게 있어요? 예수 안에서 새 것이란 말입니다. 예수 안에서. 근데 내가 내 힘을 발휘하여 새것 흉내를 내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게 죄라니까요. 예수 안에서 착하세요. 예수 안에서 열심을 부리시란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의 구원 사역에 아무것도 보탤 수 없어요. 그래서 good news, 복음인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여러분의 가장 소중한 것을 빼앗아 가셨을 때 그 하나님이 원망스러우셨죠? 원망스러워야 돼요. 아니라고 하는 사람, 그 사람 외계인이에요. 원망스러워야 돼요. 그리고 나는 이렇게 하나님이 은혜로 내 삶 속에 들어오셔서 나를 하나님이 채우려고 하는 그 은혜의 여정도 감당할 수 없는 자구나. 그걸 스스로에게 들키세요. 그 자를 하나님이 덮고 들어오는 거예요. 이를 악물고 괜찮아. 우리 엄마 죽었는데 아 괜찮아. 할렐루야. 미친놈이지 그게. 엄마가 돌아가셨는데 무슨 할렐루야예요. 찢어지게 아파야지. 그렇게 열심히 기도했는데 왜 하나님 우리 엄마 데려가셨냐고. 삿대질 해야지. 그러나 하나님이 그 자리를 덮고 들어오신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제발 하나님 앞에서 쇼하지 마세요. 연극하지 마세요. 그 상태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붙드시란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건강, 일, 이웃, 돈, 가정, 열심, 순결, 착함 등의 옛것의 당날개는 하루속히 끊어져야 돼요. 그렇게 날개가 끊어진 죽은 달기 되어서 예수라는 독수리의 등에 업히십시오. 여러분은 그 등에 업혀서야 창궁을 힘차게 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옛것과 새것을 곳간에서 내오는 주인처럼 여러분도 옛것과 새것의 정의를 올바로 내려서 오직 예수만이 결론이며 예수만이 해답임을 명쾌하게 전하는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들이 되셔야 돼요. 후한서의 양수전에 보면 조조의 이야기가 나오죠. 조조가, 위나라 조조가 한중을 점령하고요. 촉에 그 유비를 공격하려고 진을 쳐요. 근데 공격을 할 수도 없고 퇴각을 할 수도 없고 그런 상황이 됐어요. 그때 조조가 게르기세라고 이야기합니다. 게르기 뭐예요? 닭갈비.
춘천 닭갈비 생각하시면서 또 소주 한 잔 생각하시면 되실 텐데. 닭갈비는 먹을 것도 없는데 버리기는 아까운 거죠. 그때 양수가 그 소리를 딱 알아듣고 철수를 시킵니다. 딱 한 사람 알아들은 거예요. 게르기세.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이 세상의 힘이나 가치, 다른 사람들에게 받는 인기나 평판이 전혀 우리의 구원에 도움이 안 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압니다. 근데 버리기는 아까워. 그래갖고 이걸 들고 어쩔 줄을 몰라 하고 있어요. 그때 조조의 지혜를 배우세요. 버리세요. 게르길세. 에따 먹어라. 그거 뿌려놓은 마귀에게 주어버리는 거예요. 먹어라. 아니, 조조도 그런 분별을 하는데 하물며 성도가 그걸 붙들고 게르길세 이러고 덜덜덜덜 떨고 있으면 어떻게 해요. 여러분의 닭날개는 하루속히 끊어져야 돼요. 독수리 등에 업히십시오. 그때 창궁을 여러분은 날 수 있는 거예요. 예수의 은혜로.